에베소 2장 1절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.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.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. 12가지 상태에 사실은 묶여 있잖아요.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하나님을 못 받으면 해방이 안 되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한 거거든요.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이제 확실한 영원한 보장이 탁 나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누림이 나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는 그 시간에 모든 영적 세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. 증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서 만들어지는 기도가 만들어져요. 현장에서 누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걸 보고 무시기도.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것만 가지고 집중. 그때부터 이제는 이 중요한 작품이 만들어지죠. 영적운동, 제자운동, 70일 운동, 70나라가 이게 합쳐질 때 237 치유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. 이 말씀이 내게 바르게 각인돼 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보여요.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냐? 때 뺏겼잖아요. 사람들은 이제 그건 모르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상황의 법에 걸리기 때문에 생명의 법, 곧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려요.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죠.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아요.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.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? 은혜입니다. 은혜를 인하여 이 생명의 구원의 동기는 은혜입니다.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? 요한복음 3장 6절이죠. 영으로 난 자.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?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예,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. 성장이 난 데는 뭡니까? 거듭나야만 성장이 되지죠. 거듭나지만 하늘나라 볼 수 없는 말씀의 저절을 먹어야 되는 이 저절을 계속 정확하게 먹으면 돼. 계속 살아나는 그러면서 뭐랍니까?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이게 소화가 된다 이 말. 우리가 막 먼 일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. 장성했으니까. 그러면서 이제 증거가 나타나요.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.